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하게 될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현장이 고양 풍동 이지구 3블럭 현장에 위치하게 될 거고요. 주소로는 식사동 310번지 주변에 위치하게 될 거라서 일산의 위시티 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건너편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7년 4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게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계약금이 5%로 입주까지 잔금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고 60%는 나머지 잔금은 5% 외에는 27년 4월에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25년 3월부터는 전매가 가능하고요. 발코니 확장이 지금 현재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특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총 4개동 529세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까지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차는 총 744대로 최대당 1.3도대 굉장히 넉넉하지 않나요? 최대당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게 부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84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4A 타입, 84B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84A는 4룸, 84B 타입은 3룸. 그리고 분양가가 고양 풍동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분양가가 무려 6억대부터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되고 특히나 동국대병원이랑 달맞이 공원이 도보 10분 이내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권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3룸 타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내부 구조가 엄청나요. 한번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84B 타입의 3룸 타입이고요. 양쪽에 지금 문이 있는데 이쪽에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대용량이에요. 이렇게 큰 우산 넣을 수 있는 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촘촘하게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이쪽은 거울로 되어 있는데 약간 흑경이에요. 네. 팬트리 공간이겠죠? 당연하죠. 음악 소리가 크네요.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어서 이렇게 골프백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 유모차 같은 것도 넣어놓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도 이렇게 선택 가능하고요. 지금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곳은 84B 타입의 3룸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광폭이에요. 5m 정도 나오는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벽지, 이쪽은 아트월인데 아트월이 또 촌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안 해도 되는 예쁜 타일로 다행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또 요즘 트렌드답게 메인등을 뗐습니다. 과감하게. 오! 우물천장으로 라인 조명까지 깔끔하게 요즘 신축 아파트 느낌으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처음 보네요. 드디어. 그쵸? 저 요즘 대단지에서 이렇게 조명 떼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대단지답게 발코니가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 34층까지 올라갑니다. 34층이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대면형 주방이 11자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 이 타입이 주방이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쵸? 이쪽에 3구 인덕션이고 가스레인지로 기본 선택 가능하고요. 요 식탁은 옵션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들어오자마자 요거에 좀 반했거든요. 식탁 너무 좋다. 식탁 무조건 선택하고 전 갖고 있던 식탁을 버리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이쪽 주방에 싱크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공간이 너무 많아요. 조리 공간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선반도 지금 위아래로 베이지 톤으로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또 우드 톤이에요. 색감이 너무 조화롭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전기 오븐은 확장하면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 들어가는 공간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주방이 살짝 그 대면형이면서도 분리형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창문도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주방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베란다. 네, 워시타워 올릴 수 있는 공간 따로 빼두었고요. 이쪽에 또 분리수거나 수납장을 짤 수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넓어요. 다른 집보다 좀 넓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완벽해요. 창문까지 잘 되어 있어요. 요 창문이 커야 결로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요런 또 디테일한 것들 혹시 보이시나요? 기본 제공 품목입니다.
대박이죠? 요즘 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안 들었는데도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기본 옵션이면 조금 냉장고장 쪽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확장으로 해서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장이 들어가고 냉장고 자리가 저렇게 옆으로 나올 건데요. 이거 대박이더라고요. 주방에서 이런 공간은 잘 못 보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홀딩으로 지금 수납 공간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안 보여요. 너무 깔끔하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너무 깔끔한데 이거를 또 한쪽만 이렇게 해서 열어도 되고요. 양쪽을 다 개방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 와인바라던가 뭐 예쁜 접시 이런 거 해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서랍까지 완벽하게 깊고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네. 이쪽에 냉장고장은 복도 쪽에 나와 있고요. 안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곳은 안방인데요. 안방에 지금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요 유상이잖아요. 맞아요. 유상인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훨씬 더 넓어지겠죠. 훨씬 크죠. 네. 안방이 이게 슬라이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간이 넓게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이게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불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방 지금 베란다 공간 나와 있고요. 발코니 수전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대피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위에 빨래 건조대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건 또 무상이에요? 저거는 다 무상이에요. 아, 저거까지 받으면. 그리고 저기 한번 보시면은 침실인데 침대 헤드 쪽에 타일이에요. 어? 뭐야? 벽지가 아니라. 저거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왜 이렇게 했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물론 타일이 이쁘긴 하지만. 네. 다 돈이죠. 그렇죠. 이쪽도 보면은 벽지가 아니라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재질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쪽에 시스템 가구 들어가 있고요. 부부가 이제 옷, 계절 옷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시스템 공간이에요. 오, 널찍하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대 서랍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엄청 깊어요. 오, 좋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명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조명 조절 가능하고 콘센트도 양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상인가 보죠? 이것도 유상이죠? 대단지는 그렇습니다. 섭섭하네요. 네, 자, 이곳은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네. 젠다이 타일도 예쁘고요. 안방 욕실의 트렌드 샤워부스. 오, 네, 완벽하게 있는데 요거 샤워 수전 되게 특이하고 예쁘네요. 블랙이네요. 자, 이제 이동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복도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복도 공간에 소개해 드릴 게 많아요. 이쪽에 또 뭐죠? 복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오, 수납이 대박이죠? 수납이 진짜 많네. 네. 수납이 엄청나게 잘 특화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방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왜 미닫이로 했지?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서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쪽 방이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아, 순환 구조인가요? 네, 옆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어요?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야, 끝방이랑 연결이 되어 그러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이 방을 쓰면 공부방으로 사용한다거나 네. 서재에서 침실로 이동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끝방은 또 붙박이장의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유상이죠? 이것도 유상이에요? 원래 끝방 붙박이는 좀 주는데? 거의 유상이에요, 요즘. 알겠습니다. 대신 이 집은 발코니 확장이 무료입니다. 아, 그럼 됐지. 네. 근데 재질이 가죽 재질이라서 굉장히 좋다. 고급스럽고 창도 보통 방 창문은 중간 허리부터 나와 있잖아요. 네. 방이 발목부터 나와 있습니다. 통이네, 통창이네. 네, 통창입니다. 확실히 유상이랑 무상이랑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하죠. 자, 이곳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뭐 기본이죠. 욕조에 이제 이렇게 널찍한 욕실 나와 있고요. 뭐 따로 소개해드릴 거 없이 똑같습니다. 휴먼빌 일상 클래스원 모델하우스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가가 풍동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84타입이 6억대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